자, 이제 양이스톤? 선언양이로 호야를 공격하고 미아를 수비 표시로 둔다. 스토리 모드. 그리고 턴을 종료하지. 야, 글자 왜 이렇게 커? 고양이 울트라 구조? 퍼가 뭐지? 야옹 전쟁 카드 배틀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아보자. 각 카드는 1부터 9까지의 생명력과 공격력을 가집니다. 공격력, 생명력. 그리려면 좀 빡세긴 하죠. 이마의 양이랑 잘 상의해 보세요. 높은 공격력을 가진 카드는 낮은 공격력을 가진 카드를 항상 이깁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나이턴 손을 즐기겠습니다. 아, 근데 이미 이마에 한 마리 그러니까 있네. 공격력에서 앞서면 무조건 이기는 건가? 있네. 체력이랑 상관없이? 아, 이기면 체력이 까이는 거구나. 근데 이 이긴다는 시스템이 야, 공격력만 높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아, 네, 베리 앨런님 10개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유유왕이랑 비슷하다고? 소리가 좀 큰 것 같다. 야, 왜 그 만화 주위에 나오는 그 고양이 같다. 튜토리얼 다시. 아, 네, 클린스라님 감사합니다. 자, 다시 공격. 고양이 잠을 자는 카드는 1턴 후에 플레이어의 덱으로 돌아갑니다. 고양이 잠? 한 달 전이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 둘 다 죽네? 동일한 능력치를 가진 카드는 서로를 상쇄합니다. 아, 이거 공격력이 낮으면 높은 공격력을 가진 카드를 고양이 잠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 카드가 한 턴 쉬는 거구나. 잠깐,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튜토리얼 다시 다시 해. 자, 아까 고양이 잠 부분을 잘 못 읽었거든요. 아, 공격을 맞추면 고양이 잠에 빠지고 공격을 당해도 빠지는 거야. 데미지를 여전히 입을 수 있다고? 아, 공격력 높은 애 재워놓고 그냥 후드러 까는 게 가능하겠네?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김도님 방송을 보고 체인지들을 사서 정말 즐겁게 했어요. 고마워요, 판도님. 감사합니다. 자, 미션 간다. 형, 저 하얀 고양이 귀에 있는 거 사막이지? 맞지? 감사합니다. 고양이 산맥을 올라가 첫 번째 상대인 미튼즈 소령을 상대하세요. 고양이 화장실? 주문 카드인가? 최근 인원이 고양이 화장실 카드를 주의하십시오. 그 카드는 공격 또는 방어 시 능력치가 무작위로 표시됩니다. 이게 뭔 얘기야? 재앙을 맞이할 준비는 됐겠지. 아, 뭐지? 그냥 높은 카드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뭐야, 내 턴이야? 이 9하고 7은 뭘 암시하는 거지? 일단 9로 7을 잡자. 이득 교환. 뭐야? 왜 두 마리가 없지? 아, 공격한 애는 나가버려? 진짜 이거 뭔가 일단 기본이 이득 교환은 맞는 것 같은데? 높은 카드가 좋아.
덱으로 간다고? 아 저기에 덱 플레이어 덱 모든 카드가 패배하면 배틀에서 패배합니다. 아 죽은 건 묘지로 가고 자는 거는 손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덱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높은 것만 쓰면 인력 카드가 오히려 손에 남게 됨. 자 일단 자는 애를 5호로 잡고 뭐야 저 9를 잡으려면은 2랑 7로 잡자. 어 뭐야 행동은 한 번밖에 못하네? 뭐지? 이 게임 어려운 거 아님? 9가 들어왔네? 어쨌든 이득 교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야 졌는데? 좋아 이거 내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이거 저 3으로 저 2를 잡아. 자 이러 이거 지잖아. 잠에 빠뜨리고 나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1자리로 재울걸. 어? 여러분들 턱에 힘 빼세요. 아직 첫 판입니다. 1 넣고 9 넣고 5 넣자. 7은 아껴. 1로 이득교환이 맞나? 아니야 1은 나중에 그걸로 하자. 재우기용으로 쓰자. 그럼 5로 잡아. 잔다. 이거 무조건 이겼잖아. 이건 질 수가 없지. 너무 쉬운데? 설마 나 재능 있는 거 아니야? 고양이 화장실 잠금해지. 프린세스 이등병? 왜 소령 다음에 이등병이지? 이등병이 전투력이 더 높은가? 캣닙이다. 아 캣닙은 버프 카드네? 다른 카드에 공격력을 이 부여한다고? 손에 있는 것도 부여하는 건가? 뭐 어쨌든 나와있으면 부여한다는 얘기지. 캣닙 카드를 제거하면 이 버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캣닙을 먼저 잡으란 얘기지. 어 불토 그 대신에 양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카드에 적용돼. 아 처음에는 안 보여주는구나. 캣닙 카드가 체력이 4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4를 먼저 꺼내.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을 꺼내. 그리고 좀 강한 카드를 미리 써놓자. 어? 잠깐만 여기 생각 잘해야 돼. 여기서 구를 동기어진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내가 4-4로 3-3을 잡으면은 장난하다, 마약류, 비스무리하게 정지 상대편이 9-9로 저 고양이 화장실을 잡을 것 같은데? 이득교환이 아니야. 이건 무조건 이득교환이 맞는 것 같아. 고양이 화장실로 9-9를 재울까?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구구를 일단 재워보자. 재우고 근데 재운다고 해서 어 재우는데 얘도? 뭐야 이거 뭐지 이 판단은? 잠깐만 공격력이 좀 높은 게 필요해. 한 8 정도? 아 여기서는 바로 할 수 있구나. 88로 이득 교환.
어? 뭐야 이거 쟤 못하는데? 개 못하는데? 2짜리 나가. 좋아, 너 막교 아니야? 너 이거 때려도? 어, 아니다. 뽑을 수 있구나. 아, 아 센 거 낼 걸. 자, 지금 88짜리가 잔다. 아, 08짜리 자고 있어. 그럼 66으로 이득 교환, 6으로 이득 교환하고. 5 나가. 상대편 카드 카운팅이 안 되는데? 이거 덱 트래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7을 좀 아낄까? 그냥 3 나가자. 66으로 5 이득 교환. 자는 애를 한 번에 못 잡잖아. 네, 지금 이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 0-7을 잡으면 된다. 근데 좀 센 걸로 잡을래. 잠깐만. 네, 센 걸로 잡아, 센 걸로. 네, 상대편이 또 이득 교환을 하려고 이제 좋은 카드를 여기다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캐닙 났다. 아, 이건 나쁘지 않아. 캐닙을 잡아야 되는데? 캐닙부터. 캐닙 잡아. 잔다. 저거 이걸로 잡을 수 있죠? 센 거 내고. 다 센 거네. 잡아. 이득 교환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자고. 이렇게 교환 교환만 해도 무조건 이겨. 이건 질 수가 없어, 이 게임은. 이걸 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무조건 이겨, 이건. 무조건! 이거는 내가, 이 겨드랑이 털로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득 교환 갑니다. 겨드랑이 털로 해보라고. 아, 농담이지. 특수부대 오스카. 아, 애꾸눈이야? 물총은 뭐지? 아, 내 카드의 데미지를 감소시킨다고? 디버프인가? 일단 물총 카드가 나온다 치자. 오였단 말이야? 이건 생각 잘해야겠는데? 일단 1을 미리 내놓자. 아, 이렇게 까이는구나. 물총 잡고. 어? 이겼죠? 아, 아 이거 운빨 카드인가 저건? 좋아, 자는 놈을 잡아. 이게 개이득이지. 아, 캣닙을 낼 거면은. 아, 이거 그럼 캣닙이랑 이거 낼 걸 그랬다. 아, 이거 실수했네. 그럼 캣닙 나중에 내자. 여기서 1 내고 6으로 잡고.
간단 말이야? 좋아, 캣닙으로 잡자. 예스! 어! 내 물총. 저 물총 공격력 몇이지? 센 거네. 내가 이겨. 예스! 아, 네, 귀요미 람머스님 10개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극한의 이득 봐야 돼. 얘로 잡고 굴을 내자. 저 어차피 땡카드 많이 없어. 8 센거 내 센거. 좋았어. 이렇게 교환하겠지? 2로? 어, 왜 5로 때려? 쟤 못하는데? 이겼다. 9로 때리면 되죠? 안녕하세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네, 지기훈님 감사합니다. 뭐해? 재워서 뭐하게? 아, 이거 잡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잡아야겠다. 일단 기본은 이득 교환이 맞아. 좋았어. 마지막 카드지? 물총. 아, 물총을 잡았네? 물총 잡아야지. 잡고 이겼죠? 질 수가 없죠? 어? 막교 아니죠? 어? 졌는데? 뭐하시죠 지금? 어? 어? 정신 놓고 게임하는데? 물총. 물총이 좋은 것 같아. 대위? 카피캣? 아, 이거 무조건 막교환 카드구나. 뭐 공채가 다른 경우에는 막교환이 안되고 그냥 둘 다 자는 경우도 되겠지. 아니면 그냥 같이 죽거나. 환사님 방금 그 빡대가리였습니다. 같은 플레이는 고양이가 했습니다. 능력치가 낮은 카드를 이용해 상대하세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일단 큰 카드 하나 내고 낮은 카드 하나 내고 고양이 화장실 하나 내. 그리고 카피캣을 1-1로 잡아. 어떻게 할래? 요스프리가 그리 스프리였군요. 캣닙이 공격력 몇 올려주지? 캣닙이랑 6으로 잡자. 2 올려주지. 캣닙 잡을 것 같은데? 잡네? 일단 자는 걸 잡아서 이득 교환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카피캣도 잡아야 돼. 2짜리로 잡자. 2짜리 내고 88 내고 2로 잡아. 비오는데 문 열어놓은 나 빡대가리였습니다. 아, 네, 1등은 내가 하마님. 10개월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저 9 잡아. 아, 물총이 공격력 떨구는 건데? 9랑 물총으로 잡자. 아니, 물총 없어도 되지. 9로 잡고 물총 지금 나가지 말고
센거네 센거. 아 센거 아 아니야 어차피 얘 이거 교환해. 카피캣으로 잡을 것 같은데? 뭐하는거지 지금? 좀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잡아. 카피캣을 잡아야돼. 카피캣 잡아. 잡아야돼. 08짜리 잡아야돼. 물총 나가 있자 이거. 물총 나가 있는 거 좋아. 어? 뭐 하시죠? 6으로 잡자. 13개월. 아, 네. 화질 구지님 13개월도 고마워요. 네, 1년 1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옷자리를 잡고 얘로 잡고 6이 나가. 이겼다. 질 수가 없다. 미안한데 자살하죠? 멘탈 터졌죠? 이걸 어떻게 지지? 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 카드를 카운팅해야 된다. 이거 1부터 9까지. 아 전머시라냐? 뒷돈으로 캣닙 준 거 같다. 아 네 이거 이거도님 감사합니다. 이겼다. 카피캣. 카피캣은 별론 거 같은데? 병장. 이 스크래처는 뭐지? 들어오는 공격이 방향을 바꾼다고? 아 네 젠치님 20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젠치님께서 1년 8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고양이 뭐 용품인가? 아 고양이 발톱 긁는 그런 장난감인가 보지? 공격이 방향을 바꾼다고? 아 도발! 해보면 알지 않을까? 일단 카피캣을 내지 말고 우리 스토리 후딱 깨고 PVP 해봅시다. PVP 763. 일단 문제의 카드는 안 나왔고요. 이건 33으로 이득 교환 해야겠지? 엎드려. 네, 아우의 남편이 감사합니다. 드로우가 중요해. 센 카드 나와야 돼. 이거 저 99짜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캣닙이랑 아, 카피캣으로 잡을까? 근데 카피캣 해봤자 09잖아. 88로 잡아야 돼. 어? 뭐야? 왜 맞교환을 하지? 이거 이득교환으로 가야지 이기는데 이 게임은? 잘 못하네 쟤는. 야. 이거는 카피캣은 먼저 내지 말고 고양이 화장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6짜리 4만 떠도 되거든? 4? 저 66짜리를 고양이 화장실 4만 떠도 잡을 수 있거든? 안전빵으로 갈까? 안전빵으로 가자. 근데 막교환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차피 고양이 화장실 가도 막교환이지. 카피캣은 나중에 써. 좀 센 거 잡을 때. 쌍시를 미리 내자. 아 자는 거라. 아 막교환 아니지. 막교환 아니지. 야 그래 그래. 막교환 아니지.
잠깐만 저거를 이거를 카피캣으로 잡을까? 아니야 못 잡지. 그럼 이득교환 가야돼. 33짜리 잡는다. 44짜리로 그리고 물총 아껴. 1짜리 나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득 보고 있죠? 어, 재우기 용도로 잘 썼고. 저거는 9짜리로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물총이 나가야 될 것 같아. 어, 물총 나가 있자. 어! 괜찮아. 그래서 5짜리 잡아주고 얘를 잡고 여기서는 3을 내자. 어떻게 할래? 고민되지. 어! 스크래쳐? 뭐야 이게? 이 방패 표시가 뭐지? 일단 구구를 내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때릴 수가 있네 가운데? 난 뭐 아르거스 그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 방패가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구나. 보호하는 표시인거야 이게. 얘가 도발이 된게 아니라. 오케이. 자 일단 저 스크래처는 잡아야 될것 같은데? 스크래처를 잡을 게 없는데? 와 이건 좀 고민된다. 스크래처를 재우자. 근데 재워도 얘는 공격력이 없지 않나? 아 이거는 좀 고민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긴 것 같은데? 캐닙이 없어 지금. 센거 내자. 센거 내가지고. 아니지. 아 이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겨. 3장밖에 없음. 잘했죠. 아저씨, 휴방 기간에 김도랜드 정주행하니까 유튜브에 아저씨 16년도 먹방 나오는데 메로나를 왜 그렇게 먹는 거야? 윤타리스트님 감사합니다. 너무 쉽구요. 스크래쳐. 그러니까 양쪽 카드를 지켜주는 역할이지. 고양이 사령관? 이건 뭐야? 치즈? 패스트를 이끄는 사악한 우두머리? 목소리 귀여운데. 잠깐만 채팅이 이거 위로 가야 되지 않나? 여기서 끝장이다. 치즈가 뭐야? 카피캣은 아끼고 8 1 6 어 체력을 3씩 늘려주는구나. 그럼 치즈를 잡아야겠지? 무조건 이득교환이야. 이득교환해야 돼. 화장실이 랜덤이었지. 화장실 던지고 자는 놈을 잡을까 아니면 저 2호짜리 잡을까. 근데 어차피 그냥 공격력 낮고 체력만 높은 애들은 잡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3으로 잡자. 아 네 레미네님 3개월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엎드려! 난 어! 화장실이 이걸? 이걸 화장실이? 이걸로 지켜볼까? 스크래쳐? 저 스크래쳐로 막아보자. 막고 2호짜리 잡아.
안 뚫리죠? 살았죠? 잠깐 저 10자리 잡을 수 있다. 캣닙이랑 아 잠깐만 아 나 저거 잡고 치즈를 잡고 싶은데 치즈 이득교환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치즈부터 잡자. 이거 치즈부터 잡아야 돼. 캣닙은 지금 꺼내지 말고 이 자리를 미리 내놔. 어차피 스크래처가 한번 막아준다. 어? 아 나 스크래처 없지 지금. 아 덱으로 들어갔구나. 괜찮아. 뭐한거야 지금? 바본가? 자 이거 물총이랑 아 나 물총 왜 했지? 진양이 말고 갓땡이 합시다. 아 나 물총 왜 했지? 아 이거 막교환인 아 잡을 수 있다. 어, 좋아, 좋아. 이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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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괜찮아 이기고 있어. 이 카드 차이를 보세요. 12대 7입니다 이건 이겼어 이겼어. 치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카피캣 한번 가자. 어 치즈 한 마리 잡아야 돼 이거. 그리고 공룡들 낮은 거 나가. 박대가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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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7자리 나가 있지. 여러분 왜 자꾸 김돈이 무시하시죠? 카드 게임으로 만화도 그리셨었고 하스스톤 전체도 살아본 실력자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좋아, 저 99 잡아. 저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이득교환, 이득교환. 이득교환 가. 화장실 날. 화장실. 화장실이 다 해주십니다. 아 치즈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급한 건 아니야. 아 치즈 잡을 걸 그랬나? 네가 희생해라. 스크래쳐. 화장실로 치즈를 공격? 아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될 것 같은데? 피 까우차고 얘? 까놔야 돼? 피? 해보자. 아! 김도 탈모 다냐? 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스크래쳐 딸피야 이거 저거 괜찮아. 어 나쁘지 않아. 좋아 이거 치즈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치즈. 물총 아끼자. 아 나 내 물총 내 물총 내 물총 내 물총 내. 좋아 저 10자리 저 10자리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저 27 이득교환 그리고 화장실 괜찮아 제가 압도적인 지금 카드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님들. 에? 질 수가 없다고. 이거 어떻게 져? 이건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거지. 치즈를 다 빼놨기 때문에 쟤는 이제 체력을 못 올립니다. 88짜리 이득교환 해주고 어 얘 2짜리 한번 희생타로 나가. 좋아 좋았어. 센 거 나가. 예스! 한 장 남았나? 저거밖에 안 남았죠? 이겼죠? 질 수가 없죠?
구구로 체력 까놓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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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나가 치즈 이겼다. 이제 튜토리얼 끝인가? 좋아, 나가보자. 대전 모드. 내 키릭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좋아, 스노우볼 병장으로 가자. 뭐야 이거? 이 지도는 뭐지? 고양이 주의 은신처. 온라인 공개. 이 덱은 내가 어떻게 짜는 거야? 덱을 짜고 싶은데? 아 이거 덱은 어떻게 짜는 거지? 그냥 정해진 덱으로 싸우는 건가? 잡히긴 하는 건가 애초에? 아 이거 캐릭에 따라 덱이 달라요? 그 상대는 할머니. 아, 네, 점링 감사합니다. 뭐지? 망겜인가? 히오스보단 빨리 잡히겠지. 안 잡히는데? 아, 네, 일상생활 불가능님 감사합니다. 세계 1위라고? 불모단 출동하라. 아, 네, 모해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 특 매칭 잡히면 녹음 단위. 3분까지만 기다려보자. 뭐야 이거 선물 또 왔는데? 팻키드? 당신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뚱보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못한 놈들에게 폭력적인 복수를 하세요. 어느덧 15개월. 아 네 저 추강 뱅킹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1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갓겜이라고? 평가가 없네? 아 네 팡팡 빌런님 3개월 구독 고마워요. 재밌었고요. 다음 게임 가겠습니다. 9개월 알림. 아, 네, 나와 너희님 9개월 구독 고마워요. 로컬 봇? 이건 뭐지? 고양이 봇 준비 중. 그래 컴퓨터랑 해보자. 치즈가 뭐였지? 체력 올려주는 거였지.
일단 99짜리 버프를 먼저 주는 전략을 써봅시다. 그리고 1이 나가고 일단 치즈가 잡히고요. 치즈를 너무 허투루 쓴 게 아닐까? 아 네, 하얀 사망님 1기야 구독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자살해 쟤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가? 일단 저 물총은 잡아야 돼. 일단 물총이 자고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77로 잡아. 어? 아, 상대편 물총 있지. 뭐해? 그냥 자는데? 카피캣을 3으로 잡아야겠다. 아니지, 2로 잡고 이거 내서 한번 지킬까? 좋았어. 아, 치즈를 잡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치즈 잡아야 되는데? 아, 네, 응빡이 325님께서 2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일단 캣닙으로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뭐지? 치즈를 잡아야 되나? 카피캣으로 잡아. 그리고 6짜리다가 어? 오. 저 캣닙을 잡아야 돼요? 팔로 잡고 화장실 나가고 3짜리 나가 있어. 좋아. 잠깐 이러면은 저 스크래처 잡아야 되는데 한 번에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얘로 스크래처 잡고 이걸로 한 방에 뚫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뚫린다. 뚫렸다. 물총 잡아야 돼, 물총. 물총 잡아야 돼, 물총. 물총을 캣닙이랑 이 사사로 잡는 법도 있어. 아니면 물총 5호로 잡는 법도 있지. 아 잠깐, 물총 때문에 이거 어차피 떨어지는구나. 그냥 센 걸로 잡자. 어쩔 수 없다 이거. 센 걸로 잡아야 돼. 저거 센 걸로 잡아. 캣닙이랑 이걸로 잡아. 좋았어. 끝 차이야. 물총 나가. 스팀 TV에 의하면 현재 이 게임은 미약 두 명이 플레이 중이다. 김구는 현재 이 게임의 세계 1등 혹은 2등이다. 이거 고양이 화장실로 잡고 92짜리 나가자. 아, 이거 수비할 땐 정해지는구나. 물총 나가고 7로 잡아.
뭐해? 모함? 바본가? 좋아, 이겼다. 빨리 보내드립시다. 빨리 보내주자. 오. 형 우기겨. 허이? 인생 이기면 형 어차피 갔다 와서 굴면 돼야. 형 파이팅. 네, 재밌어. 한번 대전 모드 한 번만 더 돌려볼까? 될지도 몰라. 1분만 기다려보자. 아니지. 두 명은 하지 않을까? 아니 두 명이 한 대여섯 명은 하지 않을까? 어? 키키키우 김도형 묘소풀이 할 때 돌출이들 어금니 다 부셔놓고 사람이야 사람. 고양이 인공지능에 어금니 가는 게 왜 이리 웃기지? 구. 와, 킹도 세계 1위 게임. 재밌어요. 화장실 실. 실을 이득 교환 당할 것 같거든. 그럼 스크래처로 가자. 여기서 구구로 치즈를 잡아주고 이렇게. 그럼 스크래처가 교환 당하겠지? 난 이득 교환을 어쨌든 한 번은 했고. 근데 쟤 아이디 뭐야?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전마 피를 까놓느냐. 아니야, 이득 교환 무조건 이득 교환 가야 돼. 이 게임은 이득교환이 갑이야. 그럼 3으로 2 이득교환하고? 카피해봤자 이거 0, 10이 되지 않나요? 이거 카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카피로 이거 10. 얘는 원래 공격력이 애초에 9 아닌가? 얘를 재워놓을까? 3으로 재... 뭐야 이거. 어? 왜 패배지? 밧줄 타면 그냥 쳐? 야 이거 완전 야 하스스톤에서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거 야 밧줄 태우면 야 지는구나 이 게임. 응? 야 갓 시스템이야 이거. 야씨 갓갓 시스템. 여러분은 현재 냥스스톤 세계 1위 결정전을 트위치 TV 김도 채널에서 직관 중입니다. 좋아. 이득 교환 가자. 66으로 5를 잡겠지? 여기서 물총이 나가는 판단. 좋아. 아, 좋았다. 놀랍게도 이 게임은 현재 플레이어 2명으로 24시간 최다 플레이어 수와 역대 플레이어 수를 갱신했다. 화이팅 김도. 그래 치즈를 지켜야지. 옳은 판단이야. 하지만 캣닙이 있다는 거. 캣닙이랑 요걸로 잡아. 왔는데 이게 뭐죠?
양스트 돈인가요? 지 역시 인간은 잘하는구만. 이 물총 잡아야 돼. 고양이 화장실로 물총 잡으면 돼요. 실력 화장실로 잡았다. 도발 좋은데? 잠깐만 이게 4짜리지. 자, 저 고양이 화장실이 좀 무서운데? 치즈를 낼까? 치즈를 내서 치즈로 잡아? 근데 여기다 치즈 먹이기엔 좀 아까운데? 그냥 4 내서 템포 치즈 가자. 이거 바로 얘 잡고 치즈를 좀 팔 이런 애한테 먹여야 돼. 자존심 강한 부천제이 대결. 좋아, 치즈를 팔한테 먹이자. 김도 그는 이 게임의 페이퍼이자 무릎이다. 이러면 치즈가 이득 교환을 당하는데? 얘로 잡아. 어! 아, 구구가 들어왔네? 이러면 스크래처는 교환 당할 것 같은데? 화장실로 갈까? 가짱실? 근데 다음에 2호를 이득 교환 할 것 같거든? 아니면 669 잡거나? 화장실 대결 가자고? 아, 이건 좀 이제 이 게임 국제 대회 나오기만 기다리면 김도가 아 이것 때문에 졌잖아. 이것 때문에 졌잖아. 아! 이러면 캣닙을 이득 교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아, 이거 물총이 잡히면 좀 아까운데. 근데 물총 하는 게 낫겠다. 물총 하자. 물총이랑 얘 나가. 좋아. 이번 판단 좋았다. 아니야, 과감한 물총 판단. 이게 역전의 그 발판이 될 수가 있다. 화장실 나왔고요. 어? 낼 게 없나 보지? 뭐야, 화장실로 물총을 잡으려고? 오빠 벌써 5개월이 아, 못 잡아버렸죠? 자, 스크래쳐 잡아주고 한 번에 잡아야 돼. 아, 네, QHDWN24원님께서 우여의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실력이 없네. 빡대가리야. 뭐 믿고 할 수도 있지. 잠깐, 이거 물총 가자. 이거
잡아. 어, 물총 잡아. 체력 2남은 물총 잡아. 어, 체력 2남은 물총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어, 어, 그래, 그래. 여기서는, 일단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고양이 화장실을 33으로 잡을까? 81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일단 이번 턴엔 안 죽어, 얘가. 이걸 내고 이거 잡아. 어차피 얘는 이번 턴에 공격 못해. 아아 아, 뭐야 체력 안 깎이는구나. 뭐 카피캣으로 못 때릴라고? 어? 자존심 내다버린 두 깍깍대가리들의 대결. 카피캣 1로 잡으면 되지. 좋아, 고양이 화장실 이걸로 잡으면 돼. 무조건 이겨. 좋았어. 저는 2등으로 만족하겠습니다. 2등이 좋아요. 1등 하면은 물론 뭐 1등이라는 그런 뭐 영예는 있겠지만 2등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이 삶이라는 게 와, 킹도 굳이 1등을 해서 그 주목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2등으로 남겠습니다. 2등이 저는 2등이 더 좋아요. 2등이 좋습니다.